사람이 많이 없네. 그 지난번에 우리가 그 순서 좀 바꿔서 게임 이런 2에 대해서 조금 했어요. 그러니까 과제로 나왔죠. 그 블랙잭인데 지난번 거 약간 서머리를 좀 하자면 그 지난번에 여러분들이 이제 한게그 게임 이론 원투에서 그 오늘 할 거는 이제 게임 이론 중에서 그 경영 경영대나 이제 경제대 쪽에서 주로 이제 게임 이론이라고 해서 게임 디어리라고 해서 따로 전공에서 이제 그 교과 과정이 있어요. 뭐 그렇게 하는 거와 관련된 내용을 좀할 거고 지난주에 이제 여러분들이 한 거는 뭐그 같은 그거예요. 같은 게임 이론 중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게임 거기에 이제 관여된 것들을 가지고 이제 좀한 거고 실제적으로 게임 이론이라는 거는 딴게 아니고 게임을 가지고 이 이론으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게임을 이론으로 만든 거예요. 근데 이게 여기만 그런 게 아니고 모든 게다 그래요. 우리 생활에 있는 모든 것들을 그냥 이론으로 만들면 그게 이론이 돼서 이게 정립이 되면 이제 체계화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실제적으로 그래서 이제 게임이라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해요. 모든 것들을 이제 게임으로 보면 다 게임으로 보고 이제 거기에서 이렇게 보는 거니까 지금 뭐 요즘에 뭐 AI라든지 딥러닝 뭐 이런 쪽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것들을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현상들을 그것들을 이론으로 가지고 와서 이제 그 모델링을 만드는 거지.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다루는 거기 때문에 같은 맥락이에요. 맥락 자체는 같아요. 이 대상이나 다루는 것들이 조금씩 달라서 그렇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가지고 좀 해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뭐안 해본 친구들도 일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이 게임 이론에서 특히 이제 여러분들이 한 요거 이 트럼프 게임 요거는 역사도 이제 굉장히 좀 깊고 그리고 우리 주변에서 손쉽게 이제 볼수 있는 거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가 이제 그 가장 좀 일반적으로 그런 거지 이 실제적으로 그 실생활에 돈 되는 쪽으로 이그 이론이 이제 좀 들어간 거지. 그냥 이론만 하다가 이론가들이 실제적으로 돈 되는 데 해서 실제 이렇게 하면 돈이 되더라 이렇게 해가지고 한 거니까 실제 이 스토리 자체도 그 원래 저기 대학교 이제 교수님이 애들 데리고 이제 연습해가지고 그렇게 이렇게 한 거라서 실제 실화예요. 실제 실화한 거고 그래서 이제 이론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이렇게 되는데 실제적으로 이제 막상 이렇게 해봤을 때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연습을 좀 해가지고 실제 해가지고 그래서 그것들을 가지고 영화로도 여러 번 만들어졌었죠. 그래가지고 가장 최근에 한게 이제 21인가 뭐 해가지고 그렇게 만들어진 게 그걸 걸? 뭐 하여튼 그래서 어쨌든 이 도박에서 이제 이 통계에 이렇게 도입이 돼서 그것들을 이제 많이 활용을 하는 거고 실제 이제 야구나 이런 쪽에서도 통계 이제 많이 쓰죠. 뭐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고 지금 지난주에 여러분들이 한이 블랙잭 게임에서 이제 카드 카운팅 이게 뭐 별로 어려운 개념은 아니에요. 그냥 기존에 이렇게 나온 거 가지고 그 없어졌으니까 카드가 이제 없어졌으니까 나온 거 가지고
높은 숫자, 낮은 숫자가 나올 확률이 어떻게 되느냐. 그거 계산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아이디어 자체는 간단해요. 아이디어 자체는 간단해요. 그러니까 이 오늘 배우는 그것도 마찬가지인 게 이 모든 것들의 이론이라는 거에 해서 그게 딱히 뭐 엄청 어렵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접근 자체를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할 거냐, 그리고 이론으로 이제 정립하기 위해서 이제 체계화 할 거냐 말 거냐의 문제고, 그리고 막상 체계화된 이론들을 보면 그 이론들이 어려운 건 별로 없어요, 솔직히. 예, 진짜 내용이 어려운 건 별로 없어요. 예, 그러니까 그거를 어떤 생각으로 했는지 조금만 생각해 보면 다 그냥 쉽게 쉽게 여러분들도 이렇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자, 그래서 뭐 이거 가지고 좀 하고 뭐 지난주에 여러분들 이제 이렇게 했을 거고, 그죠? 그래가지고 이거 해보고, 이거는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고 이 카드 카운팅 해서 실제 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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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라지고 이렇게 머리 쓰는 것들 이렇게 이렇게 되는 것들을 느껴보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느껴봐야 아 이게 우리 실생활 속에서도 이런 것들을 머리를 좀 잘 이렇게 이렇게 쓰면 얼마든지 좀 더 효율적이면서 좀 더 승률이 높은 예, 그런 것들을 얼마든지 할 수 있겠구나가 포인트예요. 예. 그래서 여기에 쓰는 아이디어들을 조금만 이제 차용해가지고 한번 보고, 자, 이건 넘어갈게요. 그래서 대충 여러분들이 한 거고, 이제 오늘 하는 거는 아, 이건 그냥 넘어갈게요. 재미로 하는 거니까. 예. 그래도 해볼까? 예. 이거 그 심리 테스트 뭐 이런 거 정말에 담았습니다. 당신 딱 한마디 동물 살릴 수 있습니다. 어떤 동물을 살리겠습니까? 네. 토끼, 양, 사슴, 그리고 말. 네. 어떤 걸 살릴 것인가? 그냥 재미로 하는 거예요. 1, 2, 3, 4번 중에 그렇죠? 네. 오래 생각할 건 없고 볼게요. 토끼는 지금 연애 스타일과 관련된 거네. 심리가 그죠? 친구 같은 연인. 이게 매치가 되나? 양은 보호하는 육아형 보호본능. 그리고 사슴은 독립형. 아 사슴이 약간 그런 스타일인가? 사슴의 독립형. 그리고 말은 직진 순내보 스타일. 믿거나 말거나 여러분들 재미를 하는 거니까. 자, 자 오늘 이제 하는 거는 마찬가지로 똑같아요. 그 오늘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이제 게임 가지고 이론으로 만든 건데 이게 오늘 하는 거 외에도 게임으로 이론으로 한 것들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실제 그 퍼즐을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많이 그러니까 체스 같은 경우도 그 가지고 체스판 가지고 이제 놀이해가지고 그 이론으로 해서 만든. 근데 그것들 풀어놓은 것들이 쉽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어려운 문제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평생을 그것만 매달려서 하는 수학자들도 많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도 많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문제는 만들기 나름이에요. 어떤 거든지 이렇게 하기 나름인 거고, 실제 저기 바둑 같은 경우에도 그런 거죠. 그런 것도 얼마나 좋은 수를 만들어야 되는가 이런 거, 그것도 네, 이 이론으로서 굉장히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고, 그 실제적으로 그 기사 이제 또 AI까지 이렇게 연결되는 알파고까지 네, 실제 그것도 있었고 네. 그래 이제 실제 그 AI 그 알파고가 나와서 이렇게 해주면서 특히나 바둑 기사들을 이겨 내물해서 이제는 못 이기잖아요. 알파고를 바둑 기사들이 아무리 내보내서도 이제 이기어 춤으로 해놔서 전 세계적으로 AI가 그 진짜 이 인정을 받게 되는 어떤 하나의 어떤 전환점이 되었다고 나는 봐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아 진짜 이렇게 딱 각인을 시켜줘. 네. 그렇게 된 계기가 좀 될 것 같고, 그래서 지금 뭐 AI 세상이죠. 뭐 김나님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막 그렇게 되니까. 자, 거기로 가기 위해서 이제 초반 단계. 지금 이제 요거는 도입 부분으로서
내가 그 통장 그걸 좀 적었었어야 되는데 좀 늦게 이렇게 했어요. 내가 깜빡하고 네. 이렇다. 근데 뭐 동전 없어도 돼요. 어차피 그 종이에다가 그림 그려가지고 이렇게 해보면 되니까. 네. 아니면 필기구 가지고 이렇게 해봐도 돼요. 자, 이게 뭐냐면 그 동전이에요. 미국 동전, 그죠? 미국 동전이면 딱 보면 알 수 있죠. 뭐 적혀 있잖아. 얘 뭐야? 네, 그죠? 네, 자유예술상 그거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에 왜 가본 적은 없어도 본 적은 있잖아요. 예. 네, 그리고 그래서 요거 그 예전에 쓰던 1799년 막 이렇게 적혀 있죠. 그래서 님파 이 동전이거든. 예. 네, 그래가지고 하는데 요 가지고 이제 게임을 이제 이렇게 많이 하는 거. 네, 요거 이제 간단하게 이 룰만 좀 이렇게 가르쳐 주자면 뭐냐면 요거는 이제 오프닝이에요. 오프닝 게임 딴 게 아니고 이 게임인데 동전이 이렇게 있는데 그 맨 마지막에 마지막으로 가져가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싹쓸이를 하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면 두 사람이 이제 번갈아 가면서 게임을 해요. 그 룰은 아주 간단해요. 이제 여기에서 이제 가로 이게 세로겠죠. 이제 가로로만 가져갈 수 있는 거죠. 가로로만. 네. 그래서 가로로만 가져가고 그 다음에 가져가는 거는 가로로는 여러 개 가져갈 수도 있어요. 그냥 어쨌든 상관없고 한 개 가져갈 수도 있고 두 개 가져갈 수도 있고. 네. 그렇게 하고 세로로는 못 가져가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네, 시작을 해서 하면 어떤 걸 가져가겠어요? 어떤 걸 가져가면 네, 유리할까? 이길 수 있을까? 여러분들이 시작하고 1, 2, 3번 중에 뭘 가져갈까요? 위에서부터 1번, 2번, 3번 네. 2번 가져가면 그죠? 2번이나 3번이나 아무거나 하나 가져가면 되죠? 예를 들면 2번을 가져갔다. 그럼 밑에 두 개 중에 한 개를 가져갔으면 상대편은 뭐냐면 이거 둘 중에 한 개밖에 못 가져가잖아요. 둘 다 가져갈 수는 없잖아요. 뭐 안 가져갈 수도 없으니까. 그러면 둘 중에 하나 가져가면 내가 나머지 하나 가져가면 되잖아요. 근데 내가 예를 들면 내가 먼저 하는데 위에 하나 가져갔다. 그럼 밑에 그거를 그 다음 사람이 다 가져가면 되잖아. 그럼 내가 지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요거는 이기는 방법이 밑에 거 둘 중에 한 개만 내가 가져가면 내가 이기는 거죠. 오케이? 그러면 되는 거고,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해볼 거는 한 번 더. 어디 갔어? 어? 아, 여기 있네. 한 줄 더 생겼어요. 똑같은 룰이에요. 똑같은 룰인데 한 줄 더 생겼어요. 그러니까 첫 줄에 한 개, 두 번째 줄에 두 개, 세 번째 줄에 세 개가 있어요.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여러분들이 먼저 시작할까요? 똑같이 아까처럼 똑같이 먼저 시작할 건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처음에 선빵을 날리는데 처음에 어떻게 하면 내가 반드시 이긴다. 네? 아까처럼 2번이나 3번 둘 중에 하나를 내가 한 개만 먼저 가져가면 내가 무조건 이기는 거잖아요, 그죠? 네. 네. 그러면 이번에는 어떻게 가져가면 내가 무조건 이기겠다. 네. 위에서부터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이렇게 번호를 적을 수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들 시간 줄게요. 그러면 처음에 내가 몇 번째 줄에 몇 개를 먼저 가져가면 내가 이기겠다. 무조건. 물론 이제 대응하는 것도 열심히 해서 이제 좀 이렇게 네. 이렇게 잘 대응하는 걸로 기준. 줌으로 참석한 친구들도 해보시고 줌으로 참석한 친구들도 스피커 끄고 얘기해도 돼요. 네.
마우스 커서가 두 개를 먼저 가져가면 이기는 것 같다고? 뭐 두 개를 먼저 이제 아 이게 이렇게 했을 때 커서가 자꾸 사라져서 해보세요. 시간 드릴 테니까. 두 개인데 뭐 두 개를 가져가면 이기는지가 가운데 두 개? 두 번째 줄에 두 개? 가운데 두 개, 두 번째 줄에 가운데 두 개요? 아닌 것 같은데? 두 번째 줄에 가운데 두 개 가져가면 내가 밑에 거 세 개 다 가져가면 내가 이기는데? 아닌가? 아 밑에 거 세 개 중에 두 개만 내가 가져가면 두 개 남으니까 무조건 그 다음에 내가 이기잖아. 가운데 두 개는 아닌 것 같은데? 그죠? 가운데 두 개 이어서 한번 가져가면 그죠? 내가 이 밑에 거 중에 그냥 두 개 가져가면 두 개 남잖아. 그럼 아까처럼 똑같이 되니까 내가 이길 수 있잖아. 또 다른 의견. 네. 세 번째 줄에 두 개요. 그럼 나 가운데 쪽에 두 개 가져가. 두 번째 줄에 두 개 가져가. 내가 뭐라고요? 아, 마지막 세 번째 줄에 한 개 가져가면요. 그러면 자기가 이거 봤다고요? 그럼 내가 맨 위에 거 한 개 가져가고 그럼 내가 이기는 것 같은데? 네. 일단 자기 얘기대로 맨 밑에 세 번째 줄에서 한 개를 가져가면 그럼 내가 맨 위에 거 보고 한 개 가져가요. 네. 그러면 네 개 남았어요. 그럼 한 개 가져갈까요? 그럼 내가 이기잖아. 네, 그죠? 두 개 중에 아무거나 하나 가져가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되는지는 다 알잖아요. 그죠? 내가 이기는데? 네네네. 맨 위에 거 하나요? 똑같이 밑에 거 이거 한 개 가져가면 되지. 얘네가 하나 자기가 가져가면 내가 이렇게 가져가면 똑같잖아. 그러면 똑같은 사람인데. 이거 그냥 오프닝이에요. 재미삼아 하는 거예요. 아, 누가 좀 시간 많이 끌고 이유는 없어요. 1분만 더 하고 넘어갈게요. 오너블 또 따로 도전 없어요? 살짝 여운을 남기고 아 이거 마우스 커서 어떻게 없어져 네 몰라 5번 6번요? 잠시만요. 아이고 어떻게 없애지? 잠시만. 5번 6번이야? 이거? 이거 두 개 먼저 가져갔다고? 네. 그럼 내가 이거 두 개 가져가면 되지. 그래서
그럼 나라의 이름은 뭐지? 자, 계속 해보시고. 자, 나 넘어갈게요. 자, 이건 오픈이니까. 자. 아쉬운 거지만 저거는 먼저 성공하는 사람이 무조건 쳐요. 방금 그거. 방금 그거는 먼저 시작하면 무조건 쳐요. 대응만 잘하면, 나처럼 이렇게 대응만 잘하면 먼저 시작하면 무조건 치게 돼 있어요. 저 룰이 좀 그래요. 그래가지고 저게 한 줄 더 이렇게 늘어나잖아. 그럼 또 반대가 되고. 그래서 이게 저 룰이 좀 있거든요. 그건 이제 좀 해보면 되고, 이런 점은 좀 있는데 좀 생각하고. 저거는 왜 내가 오프닝 가져온 거냐면 저게 머리 쓰기에 좋거든. 머리 쓰기에 좋고. 저게 경우의 수 따져서 이렇게 해서 수영도로 이렇게 해서 게임 이론 중에서 가장 심플한 케이스 있자 그걸 근거로 해서 이렇게 가는 건데 그거 하기에도 이게 이제 좀 귀찮아서 그냥 살짝 막빼기로 가져온 거고. 자,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인 이론 얘기를 좀 들어가 볼게요. 기본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게임 10가지 한번 적어봅시다. 게임은 딴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하는 그 게임들, 그죠? 게임들 종류별로 한 10가지 정도 한번 적어봅시다. 원래 이제 조별로 하는 게 좀 더 나이스하긴 한데, 그 게임이라고 해가지고 뭐 야구, 축구 그 같은 계열이잖아. 그렇게 10개 말고 야구, 축구, 농구 이런 거 다 같은 그거잖아. 그거 중에 한 개 맞죠. 또 다른 게임들도 이렇게 분야별로 이렇게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바둑, 장기, 뭐 체스를 이런 것도 또 한쪽. 그러니까 그런 거 중에 한 개 맞죠. 이렇게 종류별로 이렇게 해서 좀 약간 다양하게. 다양하게 좀 적어봅시다. 10개. 여기서 이제 약간 여러분들 창의성 좀. 게임 10가지 한번 적어보세요. 되도록이면 이제 다양하게 적어보는 게 좀 좋아. 아니라도 크게 상관은 없지만 어쨌든 뭐 생각을 해보는 게 중요합니다. 시간은 1분 뭐 이거 길게 할 건 아니니까 게임들 종류별로 이렇게 이렇게 하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 여기까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모든 게임들은 다 이론으로 만들 수 있어요. 여기서 하는 이 게임이 이론이 그게 장점이니까. 자, 뭐 이런 것도 있는데, 네, 그렇죠. 자, 여러분들이 적은 10개 중에 10개 안 되더라도, 그러니까 적은 것 중에 완전 전부 게임과 불완전 전부 게임으로 조금 나눠봅시다. 두 개를.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완전 정보랑 불완전 정보는 이런 거예요. 그 화투. 화투는 완전 정보가 완전히 주어지는 걸까 아니면 불완전한 걸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상대방이랑 하는데 상대방이랑 나랑 둘 다 정보를 같이 이렇게 받는 건지 완전 오픈된 건지 아니면 일부만 오픈되고 이렇게 그런 건지. 여기서 완전이냐 불완전 정보냐는 그건 거지. 그럼 화투 같은 경우는 불완전이죠. 예. 왜? 내 패를 못 보잖아요, 상대방이. 예. 그렇지만 바둑이나 장기 같은 경우는 다 볼 수 있죠. 예. 뭐 패나 이런 게 뭐 있나? 그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거는 이제 완전 정보고. 예. 그렇게 판가름이 나는 거예요. 완전.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적은 거 가지고 예, 완전이냐 불완전이냐 한번 이렇게 분류를 해 주세요. 10개 안 되는 거, 그 어쨌든 적은 거 내에서 완전 정보 게임과 불완전 정보 게임으로 분류를 한번 해봅시다. 실제 이제 정보가 완전하냐 불완전하냐에 따라서 이제 그 게임을 이렇게 이렇게 분류해서 이렇게 다룰 때 이론할 때 좀 많이 양상이 달라지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좀 나눠보는 필요성이 좀 있는 거지. 예. 그래서 하는 거고. 그렇죠? 뭐 닝 게임이나 체스 게임 같은 게 이제 완전 정보고, 포커랑 화투 이런 게 불완전 정보고. 예. 자, 그러면
이제 게임 가지고 이제 이론을 만들 거예요. 그러니까 이론을 만든다는 건 여러분들이 약간 생각해봐요. 여러분들도 똑같아요. 여러분들도 이론을 만들게 될 거예요. 아니 학자들만 이론을 만드는 게 아니고 사회나 직장생활 이렇게 하면 자기만의 어떤 룰이나 이제 체계나 형식을 다 만들게 돼 있어요. 네. 그것들을 그냥 이 문서화 하느냐 안 하느냐 그 차이밖에 없는 거죠. 어쨌든 이론을 만들 건데 그 이론을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이론 그런 거는 굉장히 좀 심플하고 그러면서도 굉장히 효율적이면서도 모든 정보를 다 담고 있어서 활용이 아주 좋아야 되지. 네. 그러면 가장 이상적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 이론을 만드는데 게임 이론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웰메이드 열애라서 네. 그래서 실제 요게 게임 이론이라는 게 굉장히 각광을 받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잘 만들어진. 왜냐하면 굉장히 심플하지만 굉장히 많은 것들을 네, 담아낼 수 있다. 이렇게 다룰 수 있다. 이런 측면이 있거든. 그래서 요 게임 이론, 게임에서 가장 중요한 거 세 가지만 딱 고르라면 꼭 필요한 거 게임을 할 때 어떤 게 있을까? 자, 1분 드릴게요. 가장 중요한 반드시 이 세 가지 꼭 필요하다. 이론으로 체계화 하는데 여러분들이 적은 게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들을 해서 이제 공통적인 것들을 뽑아내야지. 거기서 반드시 요 세 가지 꼭 필요하다. 게임을 이론. 직접 여러분들 이론을 만들어보세요. 이론 만드는 거 어렵잖아요. 이론을 만드는 건 별로 어렵지 않고 중요한 건 그 웰메이드냐 아니냐의 차이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잘 만들어진 이론은 굉장히 나이스한 거고 그렇지 않은 거는 좀 투박해지는 거고 삐그덕삐그덕 되는 거고 게임에서 뭐가 있을까? 뭐가 있을까요? 게임의 3요소. 게임의 3요소는 뭐라고? 서로 공평하는 거야? 키워드 세 가지. 나 상대 규칙. 나랑 상대는 그쪽 플레이어. 그러니까 플레이어. 그리고 규칙. 네. 규칙. 룰. 네. 자, 됐다. 그럼 두 가지가. 여기서는 3요소를 얘기하는 거니까 네. 키워드 중심으로 얘기해 줍시다. 네. 플레이어, 규칙. 플레이어랑 규칙은 반드시 있어야 되나? 또 뭐가 필요하지? 몇 가지 이렇게 적어놓고 그 중에서 우리가 추립시다. 네. 플레이어, 규칙 한 6가지 적어놓고 그 중에서 3개를 이렇게 추격하겠죠. 네. 2개는 일단 2개 나왔고 플레이어, 규칙 또 앞에 그게 보상이 있어요. 아 보상. 아 보상. 네. 또 끝에 뭐라고요? 같은 거예요? 아 예. 보상이나 어떤 페이백 그런 거 얘기하는 거죠? 대가. 그래서. 남자애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냥 하는 거랑 별로 안 좋아하지. 보상이 좀 따라야 돼. 또 게임을 할 때 꼭 필요한 거. 자야 이거 있습니다. 게임을 뭐라고? 경기? 동기. 게임을 위한 동기.
목적. 예? 아, 전략, 전략 전술, 전략 전략 전술이 어떻게 다른지 또 변수, 변수, 아, 변수, 변수. 여기서 얘기하는 변수랑 조금 설명을 해주면. 네,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나거나 좀 제한적이거나 이러면 좀 곤란하다 이거네. 좀 더 이렇게 다양하고 그런 것들이 좀 있어야 됐다. 네. 또 하나만 더 받아봅시다. 인정함? 인정함? 대충 뭐 이렇게 필요한 것도 좀 더 나온 것 같고 여기 대해서 좀 추리자면 네. 규칙이다. 전략, 전술, 변수 이건 다 같은 카테고리 같은데? 같은 카테고리니까 룰이 있고 룰에 따른 전략 전술이 있을 거고 그죠? 네, 그리고 룰에 따라서 이제 그 사이에 이제 변수들이 존재할 거고 그리고 룰이 얼마나 잘 지켜지는가에 대한 그런 거 네, 요거는 이제 다 같은 카테고리인 것 같고 한 카테고리 묶이면 될 것 같고 플레이어는 뭐 네, 플레이어 네, 그리고 보상 목적 동기 약간 요것도 약간 같은 카테고리로 묶여질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목적 동기 보상 대가 그렇죠? 네. 그런 것 될 것 같죠. 그래서 실제 그죠? 뭐 별 거 어려운 거 없어요. 어차피 게임에 뻔한 거니까 여러분도 게임 많이 해봐서 그죠? 네. 실제적으로 이제 플레이어가 필요한 거고 그렇죠? 이 룰에 따른 전략 전술 이런 게 필요한 거고 마지막으로 그 결과 페이백 보상 이런 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 여러분들이 생각한 그거 네. 여러분들이 충분히 있게 생각할 수 있는 이런 거. 네. 그렇죠. 그래서 이 실제 이제 룰이 있고 거기에서 전략 전술을 짤 수 있어야지.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전략 전술이 아까 했던 것처럼 최상의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결과에 따라서 페이백이 따르는. 네. 그 결과에 대한 보상이 이렇게 따르는 네.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일반적으로 게임에서의 가장 중요한 세 가지, 그러니까 꼭 필요한 세 가지. 더 뭐 넣자면 더 넣거나 더 세부화할 수는 있겠지. 그렇지만 보통 한 이렇게 그 모델링이나 뭐 이런 것도 많이 해보면 대체적으로 개수가 많아지면 좀 안 좋아요, 모델이. 그러니까 모델은 굉장히 단순한 게 좋아. 단순하고 적은 게 좋아요. 그래서 한 다섯 개만 넘어가도 인수나 변수들이 그러면 지저분해지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그 차이가 이제 뭐냐면 이런 요인들이나 이런 것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거를 잘 설명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해지면 그거를 하는데 너무 힘들어져요. 네. 디테일한 그게 이제 뭐 그 이쪽 이쪽에서는 오버피팅이라고 하는 건데 네. 그래서 굉장히 단순하면서 그 전체적인 추세나 이런 흐름 트렌드를 이 잘 이렇게 예, 러프하지만 잘 이렇게 묘사하는 이런 게 핵심이거든. 그 모델링 하는 거는 실제적으로 이건 마찬가지예요. 이론으로 만드는 것도. 그래서 여기서는 요것들 최소한의 것인데 최대한의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이제 나이스해지는 거고 실제 게임 이론은 뭐냐면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한 사람의 행위가 다른 사람의 행위에 영향을 미쳐야 돼. 그죠? 따로 놀면 안 되는 거지, 당연히.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이 전략적,
예, 전략에 따라서 그것들이 가타부타가 이렇게 바뀌어지는 예, 요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그런 것이 바로 게임 이론이고, 실제 이 게임 이론이 웰메이드라는 건 어디서 증명이 되는 거냐면, 이런 것들에 의해서 단편적으로 증명이 돼요. 뭐냐면 이 게임 이론을 가지고 노벨 경제학상, 그러니까 계속 받고 있어요. 예, 그래서 벌써 예, 꽤 받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거고, 왜냐면 그 정도로 이 게임 이론이 활용 가치가 높다. 그래서 그럼 뭐 경제학 쪽에서만 하느냐, 그건 아니고 전 분야에서 다 사용할 수가 있어요. 실제적으로 이, 그러니까 노벨상을 계속, 그러니까 받았다 안 받았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받을 만큼 계속 그만큼 이게 이론적 가치가 높다 이건 거지. 예, 그죠? 그만큼 그런 거고. 그리고 특히나 이제 경제학상에 가지는 의미는 뭐냐면, 그런 거지. 경제적으로 어떤 가치가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어떤 도움이 되는 그 가치가 있으니까 훨씬 더 나이스할 수 있는 거지. 예. 이득이 존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 이 게임 이론은 그 경제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다 사용이 가능해요. 그리고 실제 모든 분야에서 사용을 하고 있고, 예. 그리고 특히나 뭐 기업들이나 이런 데서는 늘 사용하는 게 이거예요. 왜 그런지는 좀 보면 될 거고. 자, 우리는 오늘 이것들 중에 게임 이론적 가장 기본적인 한 두 가지 정도만 맛보기만 좀 볼 건데, 예. 이건 원래 이거를 좀 그 게임 직접 해봐야 되는데, 이거 해보라 이거 시키면 아무도 제대로 안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이거는 그냥 이런 게 있다 정도. 왜냐면 이런 게임을 좀 해봐야 그게 딱 오는데 잘 안 하더라고. 그래서 이걸 집어넣었는데 아무도 제대로 안 하더라고. 그래서 다른 게임은 좀 그렇고. 그래서 요거는 뭐냐면, 에, Hey, Toreador. She signals, we head for the edge. And the first man who jumps is a chicken. All right? Kitty? Me too. Mm-hmm. May I have some dirt, please? Thank you.
이건 아닌데 내가 원한 게 아니고 이거는 화면 다시 돌아왔죠? 좀 네, 체크 좀 하죠. 자, 이 화면이죠. 그 이건 뭐냐면 그 여러분들은 잘 모를 건데 아주 옛날에 그 제임스 딘이라고 이름을 한번 들어봤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젊은 23인가 뭐 하여튼 젊은 날에 이제 그 완전 탑스타였는데 그냥 그때 이제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이 젊음을 그대로 유지한 그 어떤 우상이었던 거지. 그래서 그게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이렇게 남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게 이 실제 이 영화나 요 자체가 이 젊은이의 반항이라는 이런 것들을 잘 하는 그래서 영화 배우였는데 그래서 그런 어떤 상징적인 인물이 될 건데 이 영화 내용도 그런 내용이에요. 그 중에서 어떤 거냐면 이게 그 치킨넘 게임 뭐 이름 들어봤을지 모르겠는데 언론이나 이런 데서 자주 나와요. 뉴스나 이런 데서 가끔씩 나오는데 이게 정말 바보 같은 거죠. 뭐냐면 딴 게 아니고 그 담력 테스트 한다고 여자들이 이런 건 잘 안 하죠. 보통 남자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누가 더 세네 하면서 그래가지고 여긴 지금 절벽이에요. 절벽인데 거기에 차를 이렇게 몰아서 둘이 같이 가가지고 누가 더 가까이 가서 멈추느냐 이런 거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누가 내가 더 담력이 더 세다 뭐 이 얘기 하는 거지. 근데 이제 여기에서 다른 친구는 옷이 걸려서 못 빠져나와가지고 그렇게 해서 된 건데 뭐 어쨌든 요게 있고 요게 좀 더 발전돼서 이제 발전됐다기보다 약간 변형돼서 일본으로 넘어가서 어떤 게임이 있었냐면 일본 또 오토바이가 또 예, 잘 발달돼 있잖아. 그래서 일본에서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마주 보면서 이렇게 오는 거지. 오토바이 타고 마주 보고 돌진해가지고 누가 이렇게 담력이 센 놈들이 센 놈이 오래 이제 누가 빨리 핸들을 꺾느냐 이거 그렇게 하는 이제 게임으로 이제 변형돼서 이렇게 했던 건데 여기서 나오는 게 이제 바로 그거예요. 요걸 가지고 이제 이론으로 이렇게 체계하는 건데 요게 그 보편적으로는 이게 이제 둘이 이렇게 떨어지보다 마주 오는 걸 할게요. 둘이 이렇게 마주 이렇게 와가지고 했을 때 그 결과를 보면 결국은 그거잖아요. 뭐냐면 둘이 부딪히거나 둘 중에 한 명이 피하거나 그죠? 아니면 둘 다 뭐 일찍 서거나 너무 둘 다 겁이 많아서 이런 경우잖아요. 뭐 한 세 가지 경우밖에 없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 결과가 어떨 거라고 예상이 돼요. 둘이 부딪혀서 사고 날 경우는 잘 없겠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게 둘 중에 하나가 이렇게 회피하는 경우가 가장 우리가 생각할 때 보편적인 그거잖아요. 네. 근데 요거를 가지고 실제 이제 게임 이론으로 이제 이론으로 정립해서 이제 그거 가지고 해보면 실제 그런 결과가 나온다. 이게 포인트야. 네.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상식적으로 대충 이럴 거야, 이럴 것 같아 이런 것들을 게임 이론은 전부 다 어떻게 어떤 그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플레이어로 만들고 거기에서 어떤 규칙이나 이런 걸 룰로 만들고 거기에서 전략 전술에 따라서 보상 페이백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될지까지 시뮬레이션으로 볼 수 있다는 거지. 이게 가지고 있는 이게 이제 게임 이론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이에요. 근데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이거 해보면 알겠지만 굉장히 단순해요. 모델이. 자, 그러니까 방금 내가 얘기했던 방금 우리가 생각했던 대체적으로 그렇잖아요. 이렇게 둘 중에 한 명이 회피하는 경우가 가장 일반적이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그럴 거라고 생각되는데 그거를 이론적으로 그게 맞다. 예, 이론적으로 실제 만들어서 요거 방금 내가 얘기했던 거 이제 A라는 친구랑 B라는 친구가 있는데 둘이 마주와서 이렇게 와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지. 회피하든지 계속 직진하든지 회피하든지 직진하든지. 그랬을 때 둘 다 회피하면 이제 뭐 비기는 거지. 둘 다 겁쟁이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둘 중에 한 명이 직진하고 한 명이 회피하면 회피한 애가 겁쟁이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패배 승리 이렇게 적은 거고. 그 다음에 반대 경우에는 또 반대 승리 패배 이렇게 될 거고. 둘이 충돌을 하면 둘 다 직진해가지고 둘 다 담력이 세서 안 비키고 그대로 간 거지. 그러면 어떻게? 대형 사고를 하는 거지. 둘 다 그냥 네, 죽거나 아니면 죽진 않겠지. 그래가지고
심하게 이렇게 다치겠지. 뭐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둘 다 마이너스가 되겠지. 마이너스가 심해지겠지. 그렇죠? 이렇게 세팅을 할 수 있는 거지. 그랬을 때 요거 이제 아주 단순하잖아요. 이렇게 세팅을 하고 이랬을 때 과연 결과가 어떻게 될지 이제 예측을 해보는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어떻게 예측을 하냐면 뭐 이런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런 결과가 나오냐고? 네. 이게 춤을 하는 친구들은 잘 안 볼 텐데. 줌 여기 화면 이렇게 나와요? 내 얼굴에? 나오나? 이 화면 나와요? 줌으로? 네. 자, 이거 뭐 별로 어려울 건 없어요. 이건 뭐냐면 상대방이 회피할 때랑 그리고 직진할 때랑 내가 어떤 걸 선택하면 나한테 유리한지를 생각해 보면 되잖아. 그게 이제 이 전략 짜는 거예요. 그래서 A라는 나는 이제 B라는 친구예요. 그러면 A라는 친구가 회피할 경우에 나는 어떻게 하면 유리한지. 그러면 A가 만약에 회피할 때 나는 직진하는 게 유리해, 회피하는 게 유리해. 그렇죠. 직진하는 게 유리하지. 얘보다는 내가 유리하지. 회피하거나 하는 것보다 직진하는 게 유리하지. 오케이. 이건 그죠. 그러면 상대방의 친구가 만약에 직진할 경우에는 나는 회피하는 게 유리해, 직진하는 게 유리해. 상대방이 직진할 경우에 내가 회피하는 게 유리하죠? 왜냐하면 봐봐, 내가 회피를 하면 패배를 해서 마이너스 5. 그러니까 패배는 하지만 겁쟁이라는 얘기는 듣지만 다치는 것보다 낫잖아. 그죠? 예, 네. 이게 상식적인 룰에서,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 게임 이론에서는 요 값 주는 걸 잘해야 되는데, 요거 이제 각각상각 요건 잘해야 돼.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그거는 우리 상식선에서 요게 맞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직진할 경우에는 내가 충돌하는 것보다는 내가 회피하는 게 나아. 예, 네. 그죠? 병신되는 것보다는 그래도 예, 네. 겁쟁이로 욕먹는 게 낫다. 그러니까 놀림받는 게 낫지. 예, 네. 이렇게 돼. 그리고 반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반대 경우에 예, B의 입장에서는 A, 네, A의 입장에서는 B가 회피할 경우에 직진하는 게 더 유리하겠지. 그죠? 마찬가지로.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죠. 직진할 경우에는 회피하는 게 유리하겠죠. 그죠? 그러면 내가 어쨌든 이 게임 이론에서 가장 중요한 대전제, 가정은 뭐냐면 서로 간에 최상의 전략을 짜서 최상의 대응을 한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네. 이게 기본 전제로 깔려야 돼요. 게임 이론에서. 왜냐하면 머리가 나빠서 제대로 대응을 못한다. 이런 것들은 배제한다는 거지. 오케이. 서로 간에 최상의 전략을 이제 짰을 때, 그랬을 때 최상의 결정과 어떻게 전략을 짜면 되는가 이런 거니까. 자, 네. 그랬을 때 여기서 보면 이런 거라고. 그러니까 회피할 때랑 직진할 때 둘 다 따져봤더니 화살표가 이렇게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결과론적으로 화살표가 몰리지. 빨간 놈이랑 파랑 A랑 B랑 이렇게 했을 때 화살표가 몰린다고. 그래서 이게 둘 중에 한 명이 회피하는 결과로 이렇게 나온다는 거지. 그죠? 이게 이제 실제적으로 이론적으로 해서, 요게 이제 뭐 이론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이론학자들이 이렇게 해서 뭐 균형점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런 그런 얘기 하는 건데, 그거는 뭐 예, 별로 중요한 건 아니고, 이런 거. 어쨌든 중요한 거는 그 결과가 이제 이 한쪽으로 이렇게 몰리는 예, 요런 것들이 발생한다는 거지. 그래서 이게 실제적으로 이제 증명이 되는 거고, 요거는 이제 또 다른 케이스. 방금 우리가 한 건 이제 치킨런 게임, 치킨 게임이고, 예. 그 언론이나 이렇게 가끔씩 나오잖아요. 몇 달 전에도 나왔을 거고, 뭐 치킨 게임 뭐 가지고 치킨 게임 한다 그랬더라. 또 올해도 몇 번 나왔는데 뉴스나 이런 데서 치킨 게임. 아, 그죠. 그래서 치킨 게임은 굉장히
그 많이 이렇게 나오는 용어예요. 그리고 자, 그 다음에 요거 이거 그 시간 관계상 바로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이게 드라마 그거죠? 너의 목소리가 들려? 목소리? 네, 그렇죠. 그래도 이것도 봐야 되나? 뭐야 이거? 뭐 이런 건데 여기 영상도 있었던 것 같은데 없네. 없음 패스. 자, 내가 이거 다음에 해봤나? 네. 자, 이거는 그 너의 목소리가 들려 이게 그 드라마를 봤으면 알 거고 많은 사람은 그렇고. 자, 이게 뭐냐면 드라마에 나온 내용인데 실제 이게 드라마에 나온 내용이에요. 근데 이 드라마에 나온 내용은 조금 좀 잘못된 거지. 이게 잘못됐다기보다 조금 다른 내용이에요. 다른 내용인데 여기에서 이 드라마 안에서 이렇게 여러분도 들어봤겠지만 제수의 딜레마, 원래는 정확하게는 용의자의 딜레마가 맞아요. 왜냐하면 혐의만 있을 때는 용의자지 죄수는 형을 받은 사람이죠. 네. 그러니까 판결이 난 사람이 죄수고 그래서 용의자의 딜레마가 맞는 건데 어쨌든 그래서 어쨌든 그 드라마에서 죄수의 딜레마를 썼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실제. 그래서 이 언급이 되긴 한데 실제적으로 이게 죄수의 딜레마인 모델은 아니에요. 이 드라마에 나온 내용 정확하게 어떻게 되냐면 실제 여기서 보면 여기서의 내용은 어떻게 되냐면 그 정필승이랑 정필재라는 둘이 나와요. 그 쌍둥이인데 네, 쌍둥이라서 이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둘이 이렇게 나오는데 구별이 안 돼. 근데 분명히 편의점에서 그 편의점 점주였나 하여튼 사람을 이렇게 찔러 죽여. 근데 누가 찔러 죽였는지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검찰을 쪽에서 누가 찔렀는지 구별을 못하는 거지. 영상은 있어. 근데 둘 중에 누군지를 모르는 거지. 왜냐면 똑같으니까. 그래서 구별을 못해서 근데 한 명을 특정을 해야 되거든. 분명히 둘이 찌른 건 아니니까. 한 명을 죽였는데 한 명이 특정을 해야 되는데 둘 중에 한 명을 특정을 못하는 거지. 근데 분명히 범죄 현장에서 범인 기록은 있고 이랬는데 그렇다고 그죠? 안 되는 거야. 잘못해서 그렇게 해야 되니까. 그러면 이거는 이제 이거는 형량을 못 받거든. 왜냐하면 특정이 안 되면. 네. 그래서 요 과정이에요. 그렇게 돼서 이제 해가지고 둘이 이제 잡아떼면 무혐의로 풀려나는 거야. 아니, 그러니까 영상이 다 있어도 둘 중에 특정이 안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검찰 쪽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공동정범이라는 걸로 이제 그 기소를 하지. 왜냐하면 이제 둘이 공동정범이라는 건 아니고 딴 게 아니고 둘이 합의해가지고 이제 짜고 해가지고 이렇게 둘이 같이 범행을 저질렀다. 네. 찌른 거는 둘 중에 한 명이 찔렀겠지만 어쨌든 둘이 이제 모의해서 둘이 범행을 같이 공동 작당했다. 이렇게 해가지고 둘이 이제 어쨌든 제가 있으니까 그렇게 이제 기소를 한 건데. 네. 근데 이제 얘가 예 그 이 여자 이름 뭐지? 아 이보영 맞나? 네. 얘가 둘이 이제 설득해가지고 말해서 입을 불게끔 해가지고 이렇게 한 거거든. 네. 그렇게 해가지고 이게 진행이 돼요. 근데 실제 여기서는 보면 둘 다 침묵을 하면 00년으로 이제 형을 안 사는 거지. 그냥 풀려나는 거야. 그리고 한 명이 얘기를 하면 이제 한 명이 그냥 15년 형을 사는 거지. 나머지는 그냥 빵년이고. 그리고 둘 다 자백하면 둘 다 같이 이렇게 사는 거지.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라서 이거 자체는 그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죄수의 딜레마, 용의자의 딜레마의 결과가 나오지가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원래 그 용의자의 딜레마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용의자의 딜레마의 내용은 간단해요. 어떤 거냐면 둘이 이제 두 게임 하는 이제 두 플레이어가 있는데 둘이 최상의 전략, 그러니까 최상의 아까 같이 최상의 선택을 하는 거야. 최상의 선택을 했지만 결과는 최악의 결과 나온다. 이런 경우에 우리가 용의자의 딜레마, 죄수의 딜레마 상태에 빠졌다고 얘기를 많이 해요. 그게 실제적으로 언론이나 이런 데서 많이 나오는 게 그런 거예요. 기업들 간에 경쟁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둘 다 그냥 예, 득은 못 보고 손해만 보는 게. 대표적인 게 그거잖아요. 광고.
그래서 한때 저기 그 한창 제일 잘 나가던 모델들은 전부 다 휴대폰 모델로 하던 시절이 있었지. 설현하고 막 그때 당시에. 예. 네. 그 당시에 이제 너무 과다 경쟁을 하니까 그래서 이제 잘 나간 애들은 다 그 이제 휴대폰 모델 이렇게 하다가 그렇게 해가지고 이게 이제 통신사 이제 이렇게 하다가 그게 이제 너무 과하게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정부가 이제 중재안을 했지. 정부가 이제 그 니들 해봐야 그래도 하니까 어차피 그러니까 같이 하지 말라고 이제 정부가 중재를 해줘서 걔네들은 어차피 하나 안 하나 똑같거든. 근데 광고를 이쪽만 하면 확실히 이제 이게 판매가 잘 되니까 그래서 이 3사 간에 막 이렇게 경쟁을 했었는데 너무 이제 출혈 경쟁이 됐고 그래서 이제 중재를 해서 그렇게 한 케이스가 됐어요. 그게 대표적인 케이스 중에 하나예요.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거고. 그런 게 이제 여기서 나오는 용의자의 딜레마, 대수의 딜레마 이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우리가 하는 게임 이론은 우리 실생활에서 중간중간에 수시로 나와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이 얘기를 듣고 TV나 이런 데 하면 수시로 용의자의 딜레마 치킨 런 게임 이런 얘기들이 그러니까 수시로 나올 거예요. 1년에 적어도 한 두세 번은 나와요. 그러니까 뉴스나 이런 데서 등장을 단골 소재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늘상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물론 게임 이론에 이것만 있는 건 아니고 가장 많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게 이런 거고. 그래서 요건데 이거는 재미난 게 보면 이거예요. 똑같은 거야. 앞에 나오는 것처럼 앞에 있던 것처럼 똑같이 최상을 선택을 하면 앞에 나왔던 것처럼 똑같이 최상을 선택을 한번 해보자고요. 그러면 여기서 A가 침묵할 때 B는 침묵하는 게 유리해, 자백하는 게 유리해. 이거 이렇게 봤을 때 A가 침묵할 때 B는 침묵하는 게 유리해, 자백을 하는 게 유리해. 네. 여기서 보면 이거잖아요. 지금 이 수치로 가져간 거예요. 여기서 보세요. 그러니까 A가 침묵할 때 B는 마이너스 1과 0이에요. 그러니까 침묵을 하면 마이너스 1이고 자백을 하면 0이에요. 원래 이거는 이렇게 되는 거거든. 원래 이거는 이제 아까 내가 얘기해서 드라마에서 나온 내용이고 실제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둘이 이제 같이 뭐 죄를 지었다 합시다. 그렇게 하는데 이제 이게 누군가가 이제 둘 다 이제 입 닫고 있으면 혐의를 못 밝혀내니까 무죄가 풀려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근데 둘 중에 한 명이 이제 자백을 하잖아요. 그러면 보통 자백을 한 사람은 형량이 줄어들거나 그리고 또는 이제 이 한 사람한테 이렇게 확 이렇게 몰빵이 된단 말이에요. 네, 형이. 네,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자백을 하면 그러니까 얘가 침묵했는데 얘가 자백을 하잖아요. 그러면 얘는 이제 그것만큼 이제 형을 사는 거지. 그렇게 되는 거고 뭐 둘 다 자백을 하면 더 안 좋은 결과가 나타나는 거고 일반적으로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수치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되는 거예요. 뭐 이것도 뭐 그러니까 그 범죄의 종류에 따라 좀 달라지긴 하지만 어쨌든 크게 다르진 않아요. 그리고 A가 자백을 했을 때 B는 침묵과 자백하는 것 중에 자백이 유리해. 그리고 반대 경우도 마찬가지로 예. B가 침묵했을 때는 A는 자백하는 게 유리해요. 자백했을 때 예. 자백하는 게 유리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보면 이 화살표가 보면 이렇잖아요. 전부 다 화살표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몰리지. 화살표 자체가 화살표 자체가 이쪽으로 몰리죠. 그래서 이거는 앞에서 치킨런 게임이랑 달라. 화살표가 가는 게 그거는 둘 중에 하나가 회피 쪽으로 갔고 이거는 둘 다 한쪽으로 해서 이렇게 화살표가 이쪽으로 몰렸어. 그러니까 뭐냐면 이거는 굉장히 재미난 게 둘 다 최상의 선택을 했는데 결과는 무조건 다 안 좋은 결과인 둘 다 자백하는 걸로 나와요. 그러니까 내가
그러니까 상대방이 이제 못 믿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경우 이런 경우 다 따져서 봤을 때 가장 최상의 선택은 자백하는 게 가장 유리한 거야. 그래서 둘 다 자백하면 되는 거지. 근데 최상의 선택이면 최상의 결과가 나와야 돼. 근데 최악의 결과가 나온 거지. 경우의 수. 그래서 이게 용의자의 딜레마라고 해서 굉장히 좀 유명해진 그거지, 이런 거예요. 근데 실제 우리 세상에서는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요. 네. 이거의 기본적인 그 기조는, 요거에서 기본적인 기조는 서로를 믿는 부분이 중요하거든요. 근데 서로를 못 믿기 때문에 결국은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믿으면 득을 보는데, 그러니까 나쁜 일하고 믿으면 득을 보는데, 한 놈이 꼰지르거나 이러면 이제 둘 다 피해를 보는 거죠. 세상에 그래요. 그래서 보통 그 담합하고 막 이런 것들 다 그러잖아요. 둘이 믿고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되는데 누가 하나 꼰지르면 이제 다 똑똑 쓰고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물론 담합은 약간 다른 케이스긴 하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 세상적으로는 이런 경우들이 훨씬 더 많이 발생해요. 네. 자, 그리고 이렇게 되는데 지금 이 두 개의 이제 화살표 정하는 거 별로 어렵지 않죠? 화살표 가는 거. 네. 그래서 이 화살표 가는데 별로 어렵지 않은데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이 값을 매기는 거예요. 각각의 경우에 마이너스 1이다, 10이다, 0이다 이런 거 있잖아요. 이 값을 매기는 게 중요해요. 그거에 따라서 치킨런 게임의 결과가 나올 수도 있고 용의자의 딜레마 결과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그때 달라지는 거지, 그 값에 따라서.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회사나 이제 직장 생활 뭐 이렇게 할 때도 이 게임 이론은 늘상 쓸 수 있고 생활 속에서도 늘상 쓸 수 있어요. 실제 모델링에서.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요 값을 얼마나 잘 정확하게 매길 수 있느냐의 포인트예요. 근데 값이 디테일이 크게 뭐 완전히 정확하나 그럴 필요는 없어요. 대소 관계만 정확하게만 좀 나와주면 이 결과를 굉장히 예측이 잘 돼요. 그래서 이 모델 자체가 굉장히 좋거든요. 게임 이론이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자, 그 우리가 이제 이 그 뭐 가끔씩 TV에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용산 참사 또는 뭐 이렇게 그 이게 이명박 정부 때 일어났고 그래서 이 용산 참사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실제 이건 간단하지. 그러니까 재건축인 거죠. 재개발. 네, 그렇게 하는데 재건축할 때는 나가라. 그리고 우리는 못 나가겠다. 그래가지고 공권력이 투입돼서 경찰이 강력하게 진압을 하다가 거기에서 드럼통하고 이렇게 불붙어가지고 사람들이 다 죽었죠. 다 죽은 거 아니니까 상당수가 죽었어요. 영상 버리는 사람. 예. 그래가지고 이 참사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건 인재지. 예. 이렇게 되는 건데, 이것들이,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인 맥락은 그거예요. 이거, 그러고, 뭐 이거는 앞으로도 계속 일어날 거고, 그전에도 그 저작년인가? 그 부산에서도 또 그랬잖아요. 거기서 또 이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그게 막 이렇게 됐는데 실제적으로 이거는 계속 앞으로 일어날 거예요. 이런 거. 왜냐면 기본적으로 시나 이런 공공기관의 입장에서는 뭐냐면 그건 거지. 논리는 간단해요. 뭐냐면 낙후된 지역, 달동네, 여기는 이제 달동네죠. 달동네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하고 예, 좀 더럽고 막 이렇게 지정하고 그런 데를 우리가 딱 정비해가지고 새롭게 해가지고 아파트 짓고 새롭게 이렇게 한다 이거지. 취지는 좋아. 근데 거기에 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원래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여기 당시에 이쪽에 있던 사람들은 전부 다 못 사는 사람들. 수입도 거의 없고. 그래서 여기 이제 그러니까 달동네라고 표현하는데 거기는 이제 뭐 한 달에 몇만 원 가지고 생활하고 막 이런 데예요. 왜냐면 방사 없고 막 이렇게 무허가 판자촌 짓고 막 이렇게 살고 이런 데인데 나가러 가니까 이 사람들은 어디 가. 거기 말고 갈 데가 없어서 그래서 먹고 살 수도 없고. 그래서 자기들은 이제 생존이 걸린 문제였고, 근데 이제 뭐 시나 이런 입장에서는 왜냐면 시랑 시 입장에서는 이제 명분은 그거지, 좀 더 이제 생활 환경을 쾌적하게 한다. 물론 그 이면이 더 중요하죠. 그 이면은 건설업자들하고 짜고 거기에서 왜냐면 노다지잖아. 왜냐면 그 땅들이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달동네니까 싸잖아요. 땅값이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해요. 근데 거기에다가 아파트 짓고 하면 평당 몇십억씩 이렇게 되잖아요. 거기에
10층만 올려봐봐. 10층만 올리면 하나당 1억씩만, 아파트 분양가 1억씩만 해도 10억이잖아. 예. 근데 그런 거는 몇 개를 할 수 있다. 예. 없는 돈이 몇백억이 그냥 막 생긴다니까. 그러니까 이 개발하는 거설업자들이랑 시는 누이 좋고 매분 좋고지. 얘들만 쫓아내게요. 얘네들은 힘없는 무지렁이들이잖아. 예. 세상에서 좀 버림받은 애들이고. 예. 그러니까 그냥 강제로 이렇게 얘네들은 뭐 사람 치고 안 하는 거죠. 이렇게 그 당시에는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조금씩 이렇게 지나면서 어쨌든 사람이라는 것도 있고 이렇게 된 건데, 중요한 거는 자, 예, 그 뭐 상은 얘기는 대충 했고, 예, 이게 내 얘기가 조금 편파적일 수 있으니까 알아서 신문기사나 이렇게 좀 찾아보고 관심 있는 사람들은. 그리고 실제 이것들은 어쨌든 돈으로 보면 노다지인 거 맞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살던 사람들은 생존권 걸린 거고, 죽으라는 얘기가 진비 없는 거. 그래서 여기에서 봤을 때 이걸로 가지고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모델링을 한번 해볼 거예요. 뭐냐면 딴 거 없어요. 아까 같이 표 이렇게 만들어서 거기에 값만 집어넣으면 돼요. 하나는 이제 그 할 때 예, 이렇게 하면 돼요. 회피할 거냐, 대결할 거냐, 회피할 거냐, 대결할 거냐. 그러니까 경찰 측이랑 철거민 측. 예. 거기 살던 사람들.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 여러분들이 아까처럼 값만 이렇게 책정을 하면 돼요. 그렇게 해놓고 값만 책정되면 그 다음부터는 화살표 이게 해보면 되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한번 보자고. 그죠? 그러려면 여러분들 이제 이거 수치만 좀 잘 매기면 되고, 경찰 이쪽은 경찰뿐만 아니라 이제 경찰 시나 이런 그 이제 그죠? 본대는 그쪽. 예, 그런 입장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돈, 그러니까 돈으로 금액으로 환산하는 게 가장 좋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철거민 쪽 이쪽은 이제 또 그 금액인데 그 금액 생명 목숨값인 거죠. 그런 것까지 이제 계산을 해서, 예.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액면가 자체는 당연히 이제 철거민 쪽 이쪽은 뭐 액면가가 맞을 거거든요. 그렇죠? 이쪽이 굉장히 뭐 이렇게 책정이 될 거지만 실제 이 목숨값까지 좀 집어넣으면 좀 달라질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것들을 다 한번 해보라고요. 책정 시간은 한 5분 드릴게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회피할 거냐 대체할 거냐, 회피할 거냐 대체할 거냐 이거예요. 부분적으로 약간 애매함이 있을 수 있는데 맥락상으로는 저렇게 해가지고 수치만 매겨보면 돼요. 이거는 여러분들 해보면 더 많이 될 거예요. 왜냐면 그 사회생활을 하면 나가면 기업체 가든 관공서를 가든 어디 가든 이런 거 가지고 제약 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써먹기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이거 수치 감가상각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수분해 봤을 때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 많이 쓰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그 감가상각 이제 수치를 어떻게 적용하고 어떻게 하느냐.
수학을 잘하는 거는 이렇게 해서 이제 이런 것들을 각각각에서 이 수치로 어떻게 이렇게 측정을 하느냐. 아, 내가 얘기했던 것처럼 거기 이제 풍당 각각가 있었고 우리 포르투갈을 개발했을 때 개발 도움이 있는 거. 말이라고 치고 100명이라고 잡고 100명 정도 살았다고 치고 네. 철광연구 하고 틀린 건 별로 안 해. 해보는 게 중요해요. 하다 보면 느니까. 그리고 가끔은 지니까. 그래서 이제 계산을 해봤는데 뭐 이때 당시에 말하고 지금 경찰이나 이쪽에서는 그렇게 하면 철거민에 이렇게 해서 해산할 거라고 강력하게 밀어붙이면 그래서 치킨맨님을 계산하고 밀어붙였으나 아이폰들이 더 많으면 언제 대화 중이다 이렇게 해서 하는데 여기 이제 바꿔서 얘기하면 일단 묶어서 만약에 저번 때까지 알고 지내면 지나가면 저거는 사회생활이 그때 당시 얘기가 그래 그래서 저게 과연 알고 했는가 저렇게 상황이 날 거 알고 이런 것 아니면 모르고 잘못된 예상으로 인해서 돌려붙입니다. 알고 있었는데 경찰 조직 자체가 사립이다. 사회적인 인식, 사회적인 인식,
그렇죠. 이거 같은 경우도 단순히 외형만 보면 경찰과 철범들의 그냥 치고 시위 그것이나 실제적으로는 인내적으로는 돈 권 확대한 권이 몇백억 원이 원에 확대됐습니다. 자 여러분들 선수단에는 단순하게 저걸 6번으로 언론이나 뭐 이런 분들께서는 그런 얘기 잘 안 하거든요. 그냥 제가 조금 이제 시위하기 위해서 그냥 선생님도 조금 위해서 하면서 그런 분들께서 이렇게 하고 말할 수 있어요. 원래는 만약에 평균적인 그것이 전부였다면 저런 일은 일어나지 않지. 왜냐하면 사람들이 죽으라고 해서 나 아니면 여기서 쫓아내면 나 죽을 거다 이러는데 시에서 끌었다는 위로 붙인 얘기하는 것도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게 위로 붙인 않고 인간에 나중에 그러니까 세상 사례를 해보면 상식선에서 벗어나는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럼 그 이면이 다 다른 목적성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다가 불합리한 일을 하거나 불합리한 일이 생기잖아요. 그럼 그게 표면에 드러나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네. 그거는 내가 확실하게 증명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보통 사람은 누구나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해요. 네. 그리고 항상 자기한테 듣기 때문에 판단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내가 생각할 때는 내가 저 사람 입장이라도 저렇게 하겠다 싶은 거는 내가 뭐 의뢰 입장이라서 내가 손을 벗는다고 그거는 우리가 짜증은 나지만 납득이 되잖아요. 아, 저 사람이랑 그렇게 내가 저 사람한테 이렇게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건데 내가 저 사람 좀 이것도 좀 이상한 것 같아. 그러면 내가 모르는 다른 부분이 있는 거야. 왜냐하면 사람은 상식선에서 벗어나는 행동을 하잖아요. 판단을 항상 기본적인 상식이라는 건 자기한테 유리하게 자기한테 들리는 거. 그런 것들을 요 게임 이론이 굉장히 체계적으로 만들어서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그냥 대충적인 생각을 대략적인 생각을 구체화시켜서 예, 명확하게 디테일하게 따져준다는 거지. 그런 측면에서 요 게임 이론이 굉장히 나이스하고 이거는 두 명 해서 이거지만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세 명, 네 명 해서 막 이렇게 해서 예, 다차원적으로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그것도 그렇게 복잡하거나 그렇진 않아요. 크게 벗어나진 않기 때문에 요 맥락만 이 두 개 가지고 하는 것만 잘 해도 여러분들 굉장히 좀 네, 인정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네, 굉장히 활용 빈도 좋으니까 네. 네. 여기 나오는 것처럼 실제적으로 뭐 그 반법 수치를 어떻게 매기냐에 따라 이거는 이제 그냥 단순하게 그냥 0에서 10까지 뭐 이렇게 한 거고 플러스 마이너스 10까지 이렇게 하고 그랬을 때 값이 어떻게 매겨지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되느냐 아니면 다수가 사망이 되느냐 이게 달라지는 거죠. 똑같은 상황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결국은 뭐냐면 이 모델링에서 게임 이론에서 중요한 부분은 수치를 어떻게 잘 매기는가에 있는 거지. 그랬을 때 수치가 어떻게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 그래서 그 분석을 얼마나 잘하느냐지. 이런 게 이제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가장 손쉽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랑 또 아까 내가 얘기했던 어떤 통신사 KT, LG 그리고 SK 네. 이 통신사들 하는 거. 실제 그것들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 로그인가 뭐 그런 쪽도 이렇게 정리해놓은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쪽에 하고 그거는 거의 뭐 대표격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는 이제 좀 더 게임 이론에서 더 들어가서 여기 이제 이 간섭 중재하고 막 이런 것들도 이제 더 이제 요거 이제 좀 더 깊이 가서 게임 이론이 이제 더 발달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있고 아까 같이 이런 것들이 아까 용의자의 딜레마 같은 경우에 이제 좀 더 얘기를 하자면
아까 같이 이제 처음에는 그렇게 하면 누구나가 둘 다 이제 배신을 때려가지고 자백을 해요. 그럼 둘 다 형을 살고 나오겠지. 그렇지만 그게 끝은 아니지. 원래 우리 그 별 받은 분들이 한 번만 달진 않지. 그래서 별이 좀 늘잖아요. 계속. 그죠? 예. 네. 학교를 갔다 오는 분들이 학교를 자주 가시잖아요. 그죠? 한 번만 가시는 분은 잘 없어요. 그죠? 예.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가면, 그래서 이 용의자의 딜레마 게임에서 이제 이렇게 리피티드, 반복되는. 그럴 때는 또 달라지거든요. 예. 근데 실제 우리 사람이 살면서 이 뭐 죄수 뭐 이런 쪽에서 그런데 범죄해서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살면서 잘 생각하세요. 우리 생활 속으로 들어오면 우리가 친구나 사람 사이에 이제 대인 관계에서 맺을 때 보통 그렇게 많이 돼요.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 이제 친구를 사귀어서 이렇게 하죠. 가까워지잖아요. 그러다가 이렇게 지내다가 얘가 이제 뭐 이렇게 나한테 거짓말을 하거나 아니면 돈을 떼먹거나 아니면 안 좋은 행동을 하거나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처음에는 뭐 이렇게 하다가 이게 이제 또 갈라서기도 하잖아요. 그러다가 또 뭐 다시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요것들이 이 죄수의 딜레마 이런 걸로 굉장히 잘 표현이 돼요. 예. 그리고 그것들이 이제 반복이 되면 이렇게 반복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이 반응이 달라져요. 내가 그 여러분들 살면서 그렇게 하잖아. 그 친구한테나 주변 사람들한테 배신 많이 당해보잖아요. 뒤통수 많이 맞아보잖아요. 앞으로 살면 많이 맞게 될 거예요. 아직은 여러분들이 좀 어려서 그런데 이제 세상 살아가면 전부 다 이제 자기가 득이 되는 쪽으로 살거든요. 그래서 믿어주는 친구한테 특히나 돈 거래하거나 이러면 배신 많이 당해요. 그러면 그렇게 했을 때 어떤 친구들은 뒤통수 맞아도 또 믿고 또 뒤통수 맞아도 또 믿고 해가지고 계속 그런 친구도 있고 어떤 친구들은 몇 번 맞으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각성해서 이제 절대 안 믿는 친구들도 있고 막 이렇게 다 달라져요. 그래서 사람이 살면서 계속 상대방을 믿을 것인가 아니면 어느 정도 경계하면서 살 것인가 그거를 이제 사람들마다 자기 가치관에 따라서 이렇게 좀 다르게 반응하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설명하는 모델로서도 이게 굉장히 잘 사용이 되고 이게 굉장히 잘 들어맞아요. 실제적으로 이게 이 심리 게임 특히 이제 심리 쪽에서도 이거 굉장히 많이 쓰거든요. 요즘에. 그래서 이거를 분석하는데 굉장히 잘 들어맞아요. 그래서 특히나 리피티드 이제 그 프리저너스 딜레마 이 자체는 그거 한데 굉장히 중요해요. 사람이 사람 관계 대인 관계 형성하는데 그거 하는데 또 그 관련된 논문들도 이제 있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굉장히 재밌어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사람의 심리 관계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살면서 그렇게 된다고. 근데 계속 두드려 맞고 계속 배신을 당해도 끝까지 이제 누구든지 이제 사람 사귈 때 일단은 믿고 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이제 경계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누가 성공하냐 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그러고 성공의 측면에서는 믿어주는 게 득인가? 실인가? 좀 더 바꿔서 그게 이제 어떻게 더 낫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판단하세요. 그리고 내가 내 마음이 편하는 입장에서는 무조건 상대를 믿는 게 나은가 아니면 경계하는 게 나은가 이거는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고 이게 선택의 문제예요.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요구 해보면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이제 실험한 그런 것들도 있고 이런 것들이 결과들이 좀 있거든요. 굉장히 재밌나 그리고 그 심리를 이제 파악하는데 굉장히 좀 도움이 많이 될까요? 그리고 실제 이거 가지고 내가 지금은 여러분들 이제 못하지만 그 전에 이제 조별 활동할 때 이거를 내가 시켜보거든요. 실제 리피트 시켜요. 그러면 동전 준비해보라 해가지고 돈 이렇게 해서 근데 애들이 이제 동전 준비해가지고 실제 그 돈이 이렇게 따먹히고 이런 게 아니라서 좀 그렇긴 한데 애들이 이제 하면서 막 그러거든. 장난으로 하지만 이렇게 했을 때 믿어줬는데 막 이렇게 해서 돈 이렇게 걸고 이렇게 시키거든. 그러면 믿어줬는데 해가지고 돈 잃었다 이라고 하고 막 그런 얘기들을 해요. 그러면서 옷들을 겪어보거든요. 그러면 그게 게임으로만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이제 실제 돈이 걸리면 더 이 엄청 이제 좀 이 와일드해지겠지만 그냥 게임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요게 재밌거든요. 심리관계. 그래서 이것들을 또 실제 해보면 굉장히
이런 데 도움이 많이 되는데 지금 해보질 못해서 난 그만큼 이게 이 강좌 자체가 원래 실습 위주의 강좌라서 그러지 못해서 이게 무슨 코로나하고는 이게 상극이야. 그래서 이게 실습 위주의 강좌인데 실습을 안 해보니까 이게 메리트가 너무 떨어져요. 그래서 내 입장에서는 별로 정말 그럴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이 모델 디자인하고 할 때 공을 많이 들였거든요. 그러니까 한 5년 정도로 엄청 그 공들여서 만들었어요. 캐릭터 자체를 하고 그랬는데 이게 뭐 실습 위주로 만들었는데 이렇게 되니까 이건 뭐 내 입장에서는 이게 하라는 얘기지 이게 말라는 얘기지 어쨌든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집에 가서나 이렇게 해보세요. 그리고 해보면 그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해보면 이 심리 그리고 요거에 대해서 그리고 이것들 그것들을 가지고 그 결과들을 가지고 이거 가지고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이렇게 하고 이걸로 이제 이론적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보면 이게 하나의 그 어떤 이론으로 굉장히 정립화가 잘 돼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좀 시켰거든요. 저번에 할 때는. 그래서 그렇게 좀 해봐야 이게 와닿는 게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실제 우리가 생활에서 이렇게 한 것들을 구체화시켜서 모델링을 해서 이론적으로 했을 때 이렇게 되고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가 된다는 것까지 돼야 예, 요게 내가 원하는 예,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좀 아쉬움이 있고 그래서 관심 있는 사람은 주변 친구들이나 이렇게,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이게 실제적으로 뭐 모델링 해보가지고 진행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리프트 때 해서 하는 것들은 그냥 친구랑 해서 뭐 가위바위보 하듯이 이번에는 내가 널 믿을래 안 믿을래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죠 똑같이 했을 때 믿을 거냐 안 믿을 거냐 했을 때 이번에 그 다음에는 걔 심리가 이번에 나 배신했는데 얘는 믿었어 그러면 그 다음에 하면 또 얘는 또 믿어 근데 난 또 배신했어 근데 그러면 좀 미안해지잖아 그러면 그러다가 얘가 이제 또 믿어주니까 얘가 또 배신 때리고 막 이러고 근데 그때도 믿어주 그러니까 그거에 따라서 이게 사람이 이렇게 반응이 달라지거든요. 예. 네. 그때마다 이게 굉장히 그래요. 그걸로부터 이렇게 이렇게 되니까 관심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한번 해 보시고 해서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뭐 이 정도까지. 예. 네. 그리고 이 게임 이론과 관련된 것들은 너무너무 많아요. 엄청나게 많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이런 맥락 선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기본 모델로 해서 여기서 좀 더 발달하면 이렇게 되는 거고 아까 같이 내가 같이 그렇게 이제 발달되는 거고 사원이 늘어나서 이제 인수가 더 늘어나거나 이런 거는 이제 두 개에서 됐으니까 세 개 네 개 이런 것들은 좀 더 조금만 복잡해지는 거지 다 똑같은 맥락이 그렇게 지는 거라서 이게 그 뭐 세탁소 뭐 그것도 있어요. 세탁소 해가지고 뭐 했을 때 사람들이 이제 세탁을 잘해주는 못해주냐 뭐 그런 거에 따라서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사회적으로 이제 경제적으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 모델링 만들어서 실제적으로 굉장히 구체화시켜서 이해득실을 잘 따져줘요. 네, 그 모델링이.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게 노벨상을 수시로 이렇게 받는 그런 모델인 거고 그런 이론인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막상 접해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이게 모델 자체가 접근성이 좋으니까 그래서 이런 게 있다는 거 참고해보고 관심 있는 사람들 좀 더 이렇게 파보면 될 거고 그 우리 도서관에도 책이 괜찮은 책이 몇 권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좀 보시고 게임 이론 이렇게 해가지고 찾아보면 돼요 괜찮은 이론 있으니까 좀 찾아서 보시고 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정도 하고요 다음 시간에 다음 시간에 준비물 내가 적어놨는데 준비물 다음 시간에가 좀 많아요. 다음 시간에가 이제 그 좀 만들어서 곡선에 대해서 이렇게 이렇게 좀 하는 거라서 좀 만들고 보고 그렇게 하는 거고 그 다음 주에는 준비물이 있는데 다음 주에는 그 내가 거기 적어놨지만 다음 시간에 또 구체적으로 얘기하겠지만 여러분들 각자의 얼굴을 프린트해가지고 와야 되거든. 그래가지고 그래서 아무도 안 하고 그래가지고 내가 그 전에 할 때는 어떻게 했냐면 여러분들한테 사진을 다 받아가지고 내가 프린트를 다 해가지고 확장시켜서 A4지에 가득 차게끔 이렇게 가져왔었는데 어쨌든 다음 시간에 내가 다시 한번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 수고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